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경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보진다카의 초청으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4월 24일 새벽 전용 열차로 조국을 출발하셨습니다. 저 깊은 두만강. 4월 24일 아침 우리니가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삼가드리며 최고 령도자 동지께 화려한 민족 의상을 한 러시아의 여성이 풍수대로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울라지보스토크 역에서 러시아 원동 및 북극 발제 무송 부상 이고리 모르글러브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채취가 역력히 오려있는 여기 러시아 땅을 밟고보니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어진다고 하시었습니다. 새 시대와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가일충 러시아 연방을 공식 친선 방문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사를 나누시었습니다. 또다시 뜻깊은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대담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제2차 조미순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 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좌우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와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을 지지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오랜 세월 간직해온 우리의 정은 더욱 뜨거워 그 반가움과 유달한 분의 귀중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친선의 역사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태평양 함대 전투 영광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셨습니다. 조국을 위한 싸움에서 희생된 영웅적 군인들에게 김정은이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영하게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여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식당 정문에 모셔진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사적 현판을 보시면서 이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연예 변강 일꾼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시어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다녀가신 로저 친선각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협력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들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향하시었습니다.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남녀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